강릉시가 삼수에 나선 대만 타이페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오는 2026년에 개최되는 제32회 ITS 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역에선 벌써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회 개최로 강릉이 최첨단 교통도시로 탈바꿈하고 경제 파급 효과도 커 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백혜원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교통올림픽 ITX 세계총회에 32번째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연결된 세계로를 주제로 오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ITX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열리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최대 학술 산업 전시대회입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강릉이 세 번째 개최지가 됐습니다. 강릉이 유력한 경쟁지였던 대만 타이베이를 이긴 것은 대도시 위주였던 개최지가 처음으로 중소도시로 옮겨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I think they put up a great proposal. And what was really interesting from a New Zealand point of view was the focus on the smaller cities and how that would... And I think the parallels and the benefits for New Zealand will mean that there'll be many New Zealanders wishing to come to the Congress. 강릉시의 경우 세계 최초로 시내도로 110km 전체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가 설치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도시 전역에서 ITS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증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강릉역에서 올림픽파크, 경포대와 오죽헌, 커피거리 등 16km 3개 구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도 시작됩니다. 전통적 관광도시였던 강릉이 첨단 스마트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유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직위원회로 바꿔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고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런 그 강릉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에 100여 개국에서 6만 명이 참여하고 경제 파급 효과 3,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백혜원입니다. 네.